안녕하세요. 오늘은 야외에서 왕뚜껑에 참치, 스팸, 칼로리 폭탄, 염분 폭탄 맛있는 라면을 끓여볼게요. 일단은 라면 물이 끓기 전에 스팸을 준비해놔야 돼요. 아,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손 다칠 것 같다. 와, 됐네. 됐어. 들어가네. 이렇게. 아이씨, 이거 치즈 스팸으로. 치즈 스팸. 처음 봤어요. 오. 맛있어. 참치도 넣어서 됐어. 이제 라면을 준비해 볼게요. 왕뚜껑 봉지라면 처음 먹어보는데 기대하고 있어요. 면 20% 업. 투어 면 투어 참치 투어 넣어볼게요. 짜잔. 짠. 이제 완성됐습니다. 이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의 앞접시는 요 녀석으로 하겠습니다. 저는 바다 고기로, 아니, 육지 고기야? 육지 고기로 한 입. 그래요, 그래요. 김치 좀 줘. 왜 이렇게 빨리 갖고 와? 거기 깍두기 좀 갖고 와봐. 맛있겠군. 이제 한번 섞어볼게요. 제대로. 바다 고기로. 김치가 너무 커가지고. 그냥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한번 먹어보세요. 나트륨이 그냥. 한번 먹어볼게요. 바다 고기. 이건 또 이렇게 먹어야지. 깍두기.
라면 다 먹었는데 요 남은 스팸이랑 국물에 스팸을 아주 끓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좋아. 밥 넣어볼게. 이제 시작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2차전 시작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는데 너무 짜요.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요. 아. 라면과 다른 매력이에요. 어? 지금 들려요? 경우의 소리? 시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. 아주 점점 커지고 있어요. 경운기 소리와 함께 이만 물러가 볼게요. 안녕.